샘표가 데이터를 만들어둔 거를 토대로 자료들을 통해서 봤을 때 시간이 정말 단축이 되는 것 같아요. 그 중심으로 통해서 셰프들은 시도를 해보고 자기 거로 만들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엄청 단축된 거, 그 부분이 저는 좀 큰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전문가분들이 이제 만들어낸 자료이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좀 더 많이 배워가고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선택한 버섯은 먹버섯, 까치버섯이라는 버섯을 선택하게 되었는데, 정말 처음에 향을 맡았을 때 좀 되게 독특했어요. 되게, 그러니까 이 향이 누구한테는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은 이거를 잘 응용을 하면은 정말 매력적인 향으로 다가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들어서 이번에 제가 먹버섯을 이용해서 좀 향을 더 많이 느낄 수 있는 계란찜을 이용해서 먹버섯 계란찜을 제가 준비해 드렸습니다.